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응? 사무엘 선지자 아니야? 왕관 쓴 사람은 사울왕인가? 응,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같이 들어보자. 사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할 것이니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고 괴롭게 했었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멸하겠습니다. 진멸? 진멸이라고? 왜? 진멸하라는 게 무슨 말인데? 진멸은 남자, 여자, 어린이, 갓난아기, 소와 양, 낙타, 나귀까지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야. 역시 우리 사울 왕이 최고야.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 아말렉 왕 아각도 포로로 끌려왔대. 하, 정말 대단해. 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것들은 또 뭐고? 분명 모두 진멸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건강하고 좋은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모두 잡아서 끌고 오고 쓸모없는 나쁜 것들만 죽였어. 게다가 아말렉의 아각왕까지 포로로 끌고 오다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걱정된다. 어찌하여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하나님,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있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려웠을 거야. 참, 하나님도 사무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서 오시오, 사무엘. 내가 아말렉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왜 보여지는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습니다. 다만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건 아니지만 조금은 지켰다고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깝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 서야 합니다. 사울이 엄청 혼나는구나.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자.